자, 김덕호 대표는 오늘 안 보일 때 챙겨야 할 땡땡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책임지고 명심해야 할 것들 뭘까요? 이 땡땡의 두 글자는 뭡니까? 네, 뭐 그림에서 다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네. 네, 바로 안보줍니다. 사실 이제 지금 명절도 지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이런 예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난주 그전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증시가 굉장히 섹터별로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 사실상 무풍지대 보니까 이런 순환매 때 좀 이슈를 좀 보고 싶으실 텐데 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앞서서 거쳤던 대표적인 예시가 대만의 있는 총리 선거 그리고 곧 다가올 우리나라의 총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교전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해서 전쟁까지도 확대해 보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어떤 국제적 마찰들은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거 이제 2020년대 팬데믹 이후부터 각국의 입장이 과거 협력을 중심하던 어떤 외교적 태도에서 이제는 자국 이익을 중시시하는 이런 외교적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국제 안보 기관들에 대한 협력 관계들이 많이 지금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접경 국가가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도 지금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가 끝나고 2월 13일에도 북한은 이번에 러시아 방문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러시아 하원을 또 방문할 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영향들은 최근에 이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과의 방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북한 내에 있는 자금 조달을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어떤 뭐 ICBM이라든가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런 방산에 대한 필요성은 항상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정작 방산주를 투자할 때 가장 큰 우려가 무엇이냐. 수출할 때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는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이 저는 이 방산주에 대한 최종적인 스탠스를 결정하는 가장 큰 관문 중 하나를 넘어갈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수출입은행법에 대한 개정안을 이제 어느 정도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수출입은행상에서의 자본금은 지금 15조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수주를 해놨던 폴란드향 대거에 수출을 해놨던 방산 수출이 사실상 이 수출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목이 잡히고 있다라는 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뭐 국회의원 분 중에 한 분이 뭐 이번에 50조까지 상향을 해보자라는 의안들이 다시 재소가 되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기존의 25조에서 35조 밴드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이 결과가 아무래도 오늘 그리고 혹은 다음 주 중에 이제 발표가 된다라면은 방산주에 대한 전략들은 한 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산주들 다시 보여야 할 또 올해 관심 있는 업종으로 작년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죠. 자, 그렇다면 방산주 중에 어떤 종목 좀 골라보셨나요? 네, 첫 번째로 좀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은 S&T 모티브입니다. 네. 지금 오늘까지 이제 사우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방산 전시회에 지금 참전을 한 상태고요. 지금 가장 핫한 시장,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K-13 특수작전용 기관총 그리고 기관단초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됐던 차량 탑재형 박격포인 B격 120mm 박격포 그리고 K-15 기관총 등 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8월 29일 이때가 저위험 권총 관련돼서 이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한 이후로 네. 사실 생각만큼 빠르게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 실질적인 방산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기존의 현대 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했을 때는 국산 제품을 이제 자국 방사청에다 많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 매출에 대한 실질적인 견인은 오히려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면이나 혹은 오히려 국산화 제품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자부심과 기술적인 면을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주가적인 면에서는 저평가를 탈출하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도 이번에 우수 공급 업체로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그만큼 S&T 모티브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도 충분한 역량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서도 S&T 모티브의 실적들이 네. 함께 동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연중 5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8천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T 모티브를 첫 번째 주목해야 할 방산주로 주었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간단하게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이번에 이제 KDDX, 즉 한국형 신형 구축함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사활을 많이 걸고 있는데 네. 이번 1월에 독일의 가블러라고 하는 전통이 오래된 60년 된 방산기업과 함께 MRO 사업, 즉 우리가 정비 유지 보수 사업에 대해서 좀 특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독일 가블러사도 실제로 과거 이제 독일에서 잠수함 설계를 전공을 했던 교수가 세웠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유지보수 쪽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면서 봤을 때는 발군의 역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어제 오늘 또 기사가 좀 뜨겁게 달구어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로부터 지금 2차 수주로 LNG 선박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미 이제 이 관련된 기사는 우리나라가 카타르 정부로부터 지난 2020년도부터 총 100여 척의 LNG 선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오션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져가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다만 선박 단가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HT 중공업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나기 때문에 선박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시기보다는 기술적인 주가의 안정성을 좀 함께 감안하시면서 목표가는 네. 2만 7천 원, 손절가는 1만 9천 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까지 예, 조선주이기도 하지만 방산 쪽으로도 우리가 뭐 연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 보일 때 챙겨야 하는 방산 관련해 이 키워드를 저희가 역시 소녀로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죠. 팀장님은 어떤 방산주 좀 고르셨나요? 네, 저는 i3 시스템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적외선 엑스레이 영상 센서를 장착한 방산 물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요 제품을 레이저걸 측정기나 아니면 야경 투시기 이런 것들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 개발 업체라는 특수도 있고요. 연간 기준 안정적 실적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주요 매출처가 LIG 넥스원이고 하나 시스템입니다. 이 국산 개발 제품 우선 구매 법제화 덕분에 이런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또 T2SL 소자를 기술을 적용한 센서를 양산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소자 기술 개발은 이제 작년 8월에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 신공장을 착공해서 캐파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양산한 체계로는 유럽이나 중동, 동남아시아로 충분히 수출해가지고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실적이 배가 될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2023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한 1,300억, 1,400억 정도 나왔었는데 이 해외 수출로만 매출액을 1,000억 원 이상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증권가평이 있습니다. 기술적 위치 쌍바닥 다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순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 방산주치고 시가총액이 2,900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나왔을 때 좀 단기적 변동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